미끄러져. 두영춘이 잘 부탁, 나 부탁받을 것인디 마시. 아, 저 오늘부로 여기 리 사무소의 새로운 사무장인디에 박은 줄 해놓으시다. 잘 부탁드렴수다. 아, 사무장으로 와서 마시.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 나는 양, 이 동네에서 굉장히 사람이 몸이 너그럽고 동네 사람도 술은 나가 다 다줍니다. 아, 기구나, 예. 예. 아, 잘도 멋지신 분인게. 아이고, 사무장감이 딱 되면 현배 누가 인사하라.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창구 형님, 밖거리 사는 이현배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니, 서울서 가수란 하신 뒤 거기서 활동 못해는 지금 제주도 내려온 거. 아, 어쩐지 예술가 느낌이 나시더라. 그건 아니. 아무튼 오늘 만나면 저 반가운 게 맛이. 아유, 반갑습니다. 그건 저 마을 일 잘 부탁하구다, 예. 아유, 저도 잘 부탁드리구다, 예. 예, 예, 예. 아이고, 예. 예, 경배 가게. 예, 갑시다, 예. 예.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예. 이야, 이것도, 야, 가만 있어. 까봐봐. 까볼까요? 저 하나만 주시고 다 드세요. 아, 알아서. 너 원래 경을 줄 알아서. 응. 야, 근데 저 사무장, 야, 마음이 드럽죠? 응. 예의가 자세가 됐잖아, 걔. 응. 아니, 건디, 아이고, 그거 물어본 걸 거. 시집 가신지 안 가신지 그걸 물어본 걸 거, 이게. 응. 야, 너 장기도 안 간 게 그거 저 관심 없이냐? 맛있는데요? 넌 이 경은한 장기 못 가는 거라. 형, 아이, 네. 경고 있었으면 이거 다 없어졌어, 벌써. 아니, 경은 헌디, 가히 무사하네. 그니까. 아, 경부도 안 오는데 그럼 우리만 가게. 예, 예, 가게. 아, 맛있다 이거. 아, 진짜. 아침부터 뭐 잘 못 먹어 자식아. 아, 속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아, 운동도 가야 될 건데. 이거 형네 다 끝나버리지 안 했을 건데 빨리 가 쫓아가야지. 맞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저 오늘 여기 미사무소의 새로운 사무장인 뒤에 아, 네, 네. 잘 부탁드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예. 아휴, 이제 한과는 다 떨어진 거 담고 초콜릿만 드리면 될 건가? 아, 저 말씀 좀 묻게요, 씨. 예. 키에 만 걸 때까지 커기네. 타르 복삭하게 난 살을 먹어. 좀 허이 뚜릿뚜릿하기네. 배뽀글럭 나고 지금 배뽀글럭 나왕 통통한 사람 혹시 두 사람 명 지나가는 거 못 봤을까? 아, 아까 조금 아까 저쪽으로 가신 뒤에 일로 간 맛이? 예, 예. 아, 운동장에 또 운동을 해갖구나. 아, 글로 가야지. 아, 잠깐만. 괜히 우리 동네 사람 안 닮다. 안 반한 사람이.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기 리 사무소의 새로운 사무장 박은주를 해봅시다. 아, 요자기 저 이장님 만나는 사무장님 새로 왕째리게만은 아, 그 사무장님이시구나. 예, 예. 아이고, 나 저 우리 동네 청년회장 부경부라고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아유,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 이거. 앞으로 종종 봐줄 거나 잘 부탁드려 주다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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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잠시만, 예. 예? 뭐? 잘 부탁드려 주다. 어? 이거 초콜릿 아닐 거야? 제 마음이우다. 잘 부탁드려 주다에. 사무장님 마음을 무사가 나가. 경구씨, 사랑해요. 청년회장님. 청년회장님. 어, 아이고, 나 또 딴 생각했네. 예.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예,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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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십사. 예. 아. 네. 뭐라, 이거? 하트까지? 아이고, 보자마자 삐세삐세 웃으면. 참 이상할 일이여. 혹시 나신데 관심 있으실까? 어?
아직 이 마음의 준비도 안 되신데 이거. 아, 이거. 죄송하다, 이거 이상하다. 야 이거 운동 됐죠 이거? 어 그러니까요 신기하네 이거. 이야. 어허. 야 이런 건 서울 없잖아. 아 그러니까요 처음 봤어요 저도. 어 이거 제주도만 이신 거 이거. 아이고 아이고 맹심 없어 그거 이제 또 철어전왕 이제 다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전왕 내려오지 그거. 까 이 젊은 사람 하는 거 그걸. 야 너 어디 갔던 이제야 왔나? 아니 그저 오다가 저 네 사무소 사무 아니야 그게 아니지. 아마 굽딱한 사람 만나가지고 해. 근데 그 사람이 나신디 이걸 이런 걸 영 좀 주다 영해. 하트까지 붙어진 걸. 응? 하트까지 붙어진 거. 예. 아 이거 진짜 다행이. 아 이거 너 이거 하트 붙여주시면 이거 사랑한다는 표시 아닌가? 기지. 기지 걔는 나가 지금 나한테 관심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쥬. 그렇지. 초콜릿은 원래 발렌타인데이 때 사랑 고백할 때나 진짜 자기 마음을 표현할 때 상대방한테 주는 거잖아요.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거든. 저 우리 진짜 현배 형이 정확히 안 해. 내가 느낌이 짜릿짜릿한 느낌 딱 들길래 이걸 왜 나한테만 이걸 좀 신고 좀 관심이 있어야만 주는 거 아니야? 한번 멍지가 보게 멍. 아 이거 만지 좀 앞서기. 이거보다 형이 뭐지 그니까 저 이상한 어른이 사람. 아 초콜릿이 너무 그냥 갈랑 먹어도 될 거 아니라게. 믿기라. 간직하고 싶은 물건은. 간직을 해야지 무슨 뭐가 시합을 다 말해 꽉해 참. 아니 한 번만 줘 바라게. 아 거시지 맙소게 좀. 아이 봐라 저기 삼촌 왔잖아 게. 아이. 아 줌떡이 한 번만 내 그래 줌떡이. 아이. 그 거죽 벗겨지 마. 아이 이래 줘요. 야. 아 이거 홈마 뺏길 뻔했네. 아 이거 꼴 찢어져 버렸다. 아 나 진짜 창보형 진짜. 아 이게 어떤 초콜릿인데 평생 나가 이거 처음 받아본 초콜릿인데 진짜 아까 먹지도 못할 것. 아 이거 맞아. 이걸 액자행형 걸어놓을까? 어디나. 좋아라 이거 좋아라 이거 좋아라. 아 이거 참. 어찌 됐건 좋다. 아 이거 좋다. 괜찮습니다. 다치지 마. 아니야, 괜찮아. 깜짝이야. 리 사무소에는 무슨 볼 일이라도. 아니 저 어제 뭐 좀 얻어먹은 것도 있고 그 초콜릿에 나 저 산더럭하게 이거 드시네. 아, 고맙습니다. 청년 회장님 잘도 친절한 분이시구나 예. 아니 뭐 친절이나 하는 저 우리 동네는 배랑 이런 거 사다 줄 사람 없습니다. 예. 아니면 그냥 잘 음식인가 그냥 하면 간디 그냥 오늘은 또. 전방 가진 김에 아 고맙습니다. 거고에 이거 난 명함입주 거고에 잘 가정이 땅에 뭐 필요한 거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딱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이거 저 이런 먹을지 모르나니 그냥 일단 가면 저 핸드폰에 저장해 놨어. 아 예 예, 알았습니다. 잘 마시고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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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청년 회장님 생긴 거랑 다른 귀여운 구석이 있으시네. 근데 왜 두 개지? 같이 먹으려고 했나? 시원해.
현미. 아이고, 아이고, 여기 막 산들어 건 게. 삼촌들 오셨을까? 응. 밖에 막 덥지? 아이고, 밖에 뭐 배시 뭐 와랑와랑 했니? 아이고, 경인이 여기 와서. 아이고, 안 섭섭해. 어, 나 경호고. 이제부터 사무장신디 말 놓거라이. 아이, 경호. 어, 알았어. 아이고, 야, 현미. 안 섭섭해. 아이고. 이야, 우리 죽을 뻔 했잖아. 예.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시원하다, 여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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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사무장, 저, 덜크로먼 커피 두 잔만 다 주젠. 아, 예. 갠디에, 오늘은 제가 탕 안 내큼에 다음부턴 직접 탕 드십서에. 사무장은 커피 타는 사람 아니라. 어, 알았죠. 아유, 사무장님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사무장님 것까지 맛있게 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아니, 나 뭐, 그 말 잘못 걸어지. 아, 옛날엔 사무장은 막 타준 회지. 에휴, 시대가 뭐, 어떤 시대인데요. 야! 아니, 이거 뭐? 오! 아니, 이거 경보 인형 환자만 받았다는 거 아니? 오, 이거 하트랑 보니까 어. 이거 경보 초콜릿 맞는데요? 이거 한나는 신기해, 이거. 이거요. 어, 제가 아이고. 마을 사람들 드리젠 준비한 거 맛이. 사무장님, 그럼 이 초콜릿을 경보한테만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아유, 그럼요. 제가 마을 분들 드리젠 준비한 거 맛이. 아, 가져가십사. 예, 아이고. 아, 형님, 근데 경보가 어. 착각을 아주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보신데 이거 걸어야 될 건가? 아, 경보가 알아서 하겠죠. 초콜릿 잘 먹겠습니다. 어, 초콜릿 잘 먹어라이, 사무장. 커피 너무 시원해, 너무 맛있어. 맛있게 드십시오. 네. 어떡 먹을 거 진짜. 액자를 하나 다 볼까. 아, 좋아. 가만있어 봐. 사무장님이 확실히 나 좋아하는 건 닮은디. 아, 이거 분명히 뭔가 있어. 이제니 따로 만남 데이트하는 것만 남았으니. 어떡하, 전화 왔다. 응? 어, 사무장님. 어휴, 아니 이렇게 진도가 빨라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아, 지금 밤이 준비가 좀 덜 되신디. 아, 걔도 남자가 빼는 게 아니죠. 일단은 전화를 바꿔보자. 여보세요, 청년회장 구경부입니다. 예, 청년회장님이시지? 아, 예예. 예, 나 고르말 이석은행 전화해신디에. 아, 고르말 맛이? 벌써 고백 전임신가? 아이고, 어떤지 이거. 아, 예예, 예. 아, 마음의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고르죠. 예, 다름이 아니라 예. 내일 마을길 제초 작업하는 날이지예. 내일 막 더울 거래 넙디다. 걔난 옷도 잘 촐령 입어 온 거에. 그 뭐냐, 아, 선크림 그거 잘 발랑 없어예. 잘못하당 껍데기 다 벗겨정 막 아플 거난 예. 아이고, 이제 나 걱정까지 해준. 아, 예예예예, 예, 알았어. 나의 내일의 새들꽃이 일어난 게 절대 시간 안 늦어 딱 맞춰이네. 여기 돈돈이 행이네, 가쿠다, 예. 예, 경험은 내일 보게 마시. 아, 예, 예, 알았다. 예, 내일 먹고다. 예. 아이고, 이거 무슨 일이래, 이거. 아이고, 이거 막 나 걱정해주고, 이거. 아이고, 근데 이거 선크림 이거 불러본 적이 계신데, 이거 어떤. 아, 이거 참, 걔도 걱정해주는데, 나 잘 몰랐나, 사실. 선배야. 네, 형님. 그 노잉. 네. 동네에서 이거 살재놈은이 동네 일도 이렇게 같이 하고 공해야 돼. 네. 응? 그럼요. 그래서 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 네. 우리 열심히 하고. 나 쫙 나가는 거 보라, 이거 보라, 이거. 이거 보라, 네. 이거. 어! 쏘! 쏘! 마시게. 아이, 깜찍하게라, 이 야. 어, 나 눈사람인 줄 알았어, 경보야. 미꼬를, 이 나는 미꼬를 얼굴에 벌랑오면 그 되느냐, 야. 이. 아니, 나 얼굴 카카부된 걱정하는 사람 때문에 또 이거 어쩔 수 없이 몰랐죠. 나가 무시고 하고 싶은 겁니까? 아, 이거 말은 잘 들어다 될 거 아니고 하게. 경보야,
혹시 너 그 여자분이랑 잘 되고 있는 거야? 썸 타는 거야? 여자? 어. 아니 그 뭐 아무튼 분위기는 좋아 마씨. 나 잘 되면 그때 보라 안 내구나. 예. 일러게 마씨. 일러 일러 없어 일러 없어. 예. 어. 나 집에 가. 일러게 일러게. 예 예. 어. 자. 빨리. 자. 나 선크림 잘 볼랑 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 사무장님한테 보내줘야지. 일 열심히 했으다. 자. 아유 우리 삼촌들 막 더움 시켜게. 빨리 가서 줘. 어? 청년 회장님이네. 무사 나한테 문자 보냈지? 빨리 오래 냄신가? 뭐 이거? 아유 하트는 또 뭐? 아유 이런 거 보낼 시간에 아니 일이나 옷을 더워줘. 아유, 더워. 빨리 가서 껴. 야 현배야. 네 형님. 현배야 잠깐 쉬자. 아이고. 야 서울에서 온 현배도 그래도 일 잘하네. 아유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했죠. 형님이 다 하셨죠 혼자. 아니 경희도 너가 와내 주룩이 글갱이 들러내 긁은 안에 이만째 했지 관심은 이거 허리 종일 해도 나 못하는 거라. 아이고 더워. 이게. 너무 덥다 해. 아, 산도로 건강하나 간 사옵니까? 아이고 개매 너가 간 사옵으라. 아이고. 오. 삼촌들 소감수다. 아이고 이거 어때? 아니 사무장님이. 덥지. 아유 덥지. 예. 시원한 거 호솔 주셔은행 합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 시원하다. 아니, 요자기 커피는 인형양으로 탁 먹으래, 너머. 아유, 오늘은 특별한 날 아닐 거게. 이거 경인 이게 특별한 커피네요. 성장님, 나 뭐 비싼 걸로 나 건 뭐 특별히 따로 해왔을까? 예? 무슨 비싼 거 마시? 이디 있다. 뭐? 아, 시원하다. 똑같은 거. 아유. 고생하십서 예. 막 시멍시멍 하셔야 되매.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이. 예. 가쁘다. 아이고 저 심정도 막 좋아. 사람이 막 좋아졌네. 너무 좋아. 얼음이나 얼음. 아이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아 사람이 관심 있대 넘기면 난 좀 호감이라도 특별한 거 갖고 와야 될까? 똑같은 거 가져오고. 아까 문자도 읽어놔 답장도 없고. 뭐 착하면 착하다. 일 잘하면 잘했다. 말도 없고. 아 답답해 진짜. 아, 머릿속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아. 응. 무서워. 아, 형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 날씨 더워갖고 힘드셨죠, 형님? 어, 아이고, 엄청 힘들다. 야, 현배야, 이 더운 때는 이 이거 덜컹 뭔가 먹어다매. 이거 딱 냉내 반반씩 나눠 먹게. 네 형님. 자 이거 너 또 먹고 딱 하나 이 반이에요 형님. 응? 아유. 야 이거 하트 아유 시원. 아우 이제 아고 시원. 아이고. 이거 잘도 맞췄다. 아 뭔가 또 왜? 아니 그 허락도 안 받아 그치로. 아니 그 무슨 두렁천 얘기했냐 이게. 아니 나 거 먹으면 이거. 아 뭐 형 거 뭐 우리 집에 있으신 거 다 형 거 거야. 저번에 라면도 다 팍 먹으려고 과자형 뭐 근데 형이 주던지 거야. 다 팍 보이는 거 다 팍 먹어볼게. 아니 하트 그려진 거는 이거 나 거라 이 말이야. 아 그런 말 걷지 말아게. 아니 하트 그려진한 그게 나 거 아닐까. 하트 그려진한 나 거인 거는 아니 뭐 자꾸 그 열어보고 거라. 아 형 진짜 웃기냐. 알았어 그만 있어 없애. 나 그만 갔다 응. 아 진짜 너 빨리 내 먹고다 해 진짜. 아 무슨 뭐 어, 형 진짜 아 나 진짜 아, 진짜 나 이 형들 진짜 이 여기 이 층을 어떤 파기는 이 층을 딱 에? 닦고 있네? 뭐야? 뭐지 저거 그러면? 아, 이거? 응, 정말 있지, 니 거? 이거 창부 형 거야. 아니, 있긴 있어다마는 형 니가 어떻게 났어? 아니, 그 저 마을회관 사무장이 준 건데? 얘 사무장님이? 어. 그럴 리가 있을까? 사무장님이 이거 나신데만 좀 때려먹어 딱 준 건데. 야, 동구야. 너가 착각한 거다, 걔. 사무장님이 원래 좀 친절한 분이셔. 경훈아. 마을 사람들 100명한테나 알아줬대. 나도 있어, 여기. 있잖아. 불하게, 이거.
아니 그럴 리가 오신디? 야 경호고이 그 사무장님 아니 시집 간 거다운데 에 진짜 형 말을 오라는 거지 그럴 리가 이수강이 에이 진짜 시집 간 거 아니 좀 봐주 말라고 마시 야 문 닫고 가라 아니 한 여름에 이거예요 그 방방 트는데 문 저 성질이 저 무사저 주룩 저 시집 갔다는 말만 안 부르네 그러니까 싫으면 시집 가야지 아이고 나주제 무슨 연애라게 연애는 아이고 아주 창피한 어떻게 이사무소 갈 거고 아이고 이참에 그냥 청년회장 보던 그냥 살러볼던가 해야지 에이 청년회장님 아 깜짝 놀래라 아, 막 초자수게 누가 마시 내가 청년 회장님 사자수게 이번 주말에 마을 행사 있지 않을 거야 얘기해 그거 준비 어제 넣으면 이거저거 사야 할 건디 나 혼자 가긴 경호고 청년 회장님이랑 같이 가진 사자수게 아니 무슨 행사 하는데 꼭 뭐 청년 회장 물건 사러 가는데 청년 회장 꼭 가서 돼요 뭐지 하면 이장님 꼬치 갑소게 이장님 저 사무실에 계신 거 닮으나 아유 무사 경혜수가 마을 행사인데 청년 회장님이 당연히 같이 가사주 청년 회장님 추룩 멋지고 어? 이렇게 힘도 좋고 영혼분이 같이 가사주 마시 아이고 경혜왕 또 이제 또 사람 착각하게 또 만들지 말씀 예? 아니 알았어 그랬어 나 도와니까 그랬어 예 아 그거 나 아니라도 될 건데 그거 참 아 잠깐만 사무장님 나 뭐 하나 물어보게 마시 뭐 마시? 저 혹시 저 시집 갔대가? 아, 나 어리게 생기지 않을 수가 아직 시집 안 간 맛이 아 그러면 저 혹시 저 만나는 사람은 있을까? 아휴 어수다 경원 사람 어떤 인연이 쉽게 찾아지질 않음 신기 맛이 근데 그 저 누가 물어보는 그런 말로 뜨다 저 그 인연은 막 먼 데가 아니고 가까운 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 예. 가까운 데 어디 마씨? 그냥 그 뭐 딱 어디를 떠나서 그냥 저 끝에 있던 색 아이 뭐 그걸 따지면서 그냥 참 나머지 갖고 다 없어요 아이고 참 같이 가게 마씨 찾아가는 카페. 아 진짜 이 시간인데도 안 나고 뭐 하는 거야? 짜잔! 몇 시예요 지금? 아이 참. 아니 나 신메뉴 개발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니 그건 좋은데 지금 있는 메뉴도 감당이 잘 안 돼요. 아 지금 이거는 좀 다 커피 아닙니까? 저처럼 커피 못 먹는 사람 어떡해요? 좀 먹지 마라, 주지 마라. 이거 진짜 어렵게 이거 개발하느라고 지금. 와 이거 한 10분을 투자해가지고 이걸 만들어 왔는데 아 좋다 어떤 것과? 근데 이거 좀 잘 나갈 것 같아요 시원하지? 네 상큼하고 약간 커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마시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바닥 봐수가 기가 막히잖아 색깔도 근데 또 자연의 경관을 품은 오일장으로 출발! 갑시다. 아이가 우리 동생, 친동생, 여동생 경순이. 경순이 할 거예요. 맨날 여기 상에서. 안녕. 좋았습니다. 아이고 삼촌. 아 오늘로 땡이 축덕 새화장 딱 만나니. 잘 나왔다기. 우리 산드로코님 뭐 호나 먹어가게 네. 기분 좋아 아메리카노 음료수 한 잔 시장 드시고 싶은 거 석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드로로로한 걸로 이제 네. 오늘 손님들 많이 올 건가 오늘은 저 신 몇 배나 폴코 한 50배나 팔았죠 50배? 어. 아이고 커피 나왔습니다 일단 혼자 해봅시다 네. 달달해 그래도 아이고 덜덜하고 이것이 그냥 시안하고 그냥 기분 좋은 거 그럼 시집 와서 장사 시작하신 거예요? 시집 온 후에 물에 들리가 난 물에 들어간 나오난
목으로 피가 나온 거라고. 이젠 폐가 나빴대네요. 지금도 조금 걸어가면 먼 길 못 걸어 숨차. 예. 그냥 밭된 일을 못 하는 거. 아. 이 장사만이야. 그때가 장사 잘 때였는데 이 바다가 있어 보니까 관광객들이 막 잘 나눠주게. 경연 장사도 저 물에가 그냥 신 빠지면 신살에 막 잘 나. 중학교 시간 풀고 고등학교 시간 풀면 어디 가지 못해. 그 아이들 신발 찾아주려고 경호복. 우리 맨날 사람으로 너무 외롭게 살아놓으니까 돈도 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이렇게 재원밖에 안 했어. 10만 원 벌면 일날이면 만 원만 이것에서 쓰자. 더 써서는 안 된다. 예, 그렇게 살림을 살아왔지. 이 장사에도 나가 너무 알뜰하게 살아보나 아들 3개 대학 다시고 손지 2개 대학식이고 지금 세화 신발집. 우리 세화에서 장사해주게. 3층은 3층이라도 조그만한 집. 아니 걔나 조그만 했던들 심포랑 지은 집. 이야. 신발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네. 딱 신발 바르면은 네. 몇 미리 신은 거야. 몇 미리? 대충 맞아. 이거 260. 네. 60, 60. 종각가네. 우리 저 시장님 발복자. 240. 오! 정답! 우리 사 오면은 사람 보면 딱딱 신발 걸려주지. 영 보면 얼굴이 영 좀 크고 볼로 본 사람은 요 신발이 제일 이런 걸 잘 털리지. 아. 그러나 요건 신으면 발이 편하네.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 시치기. 요거 발 여본 사람은 요렇게 되지. 아. 이거는 미리수를 한 5mm, 10mm를 요걸로 조절해보는구나, 얘. 아. 경험이 됩니다. 이 한나나 신 중에 네. 삼촌이 형 제일 닮은 신 하나 혼배만 한번 쳐다보소. 그럼 요거라도 나 신은 거. 아, 이거? 이거 똑같은 거네, 진짜? 이 신은 들러보면 가뿐하고 신창도 폭삭폭삭하고 나같이 마음도 좋아, 이 신은. 아. 나가 저 아들 신들에 작년이 마탕허리를 했죠. 주호동 날랑 노인당에나 놀래나 가가 댕기고 그치로 거진 마탕허라나 안 됩니다. 어머니가 늘 막 늙으시면 하지만은 어머니 못할 때랑 줍소. 영현 나 병원에 갈 때만 왕 지켜줘. 병원에 갈 때 왕 지켜. 그네 너 펑걸랑 너 가장가라 해도 펑 것이 어서 나오. 우리 사 오면은 사람 보면 딱딱 신발 걸려주주게. 신발 걸려주는데 우리 아들은 고마워 양사. 너 그치고 그냥 장사해질래. 이형 몸에 들어서 산가지고 뭐 지가 다 걸리는디. 형이 손님들이 아들이시면 어머니 아, 어디가 어머니 어디가 어머니 병원에 갔수다. 에 훗날 놓쳐 병인가 본데.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아들 신디는 신발값을 잘 몰라먹은 건지 비싸게 받아볼까 보던 건지 이상해. 장사하는 재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가 재미있으셨어요? 가까운 사람 오라 그냥 아장 오래 아장 말고 음식 오면 국수라도 한 사발 사주고 또 저 이대화근에 막 저 인정진 사람은 또 신도 한배 주고게 그냥 재고 나는 것도 주고게 아이고 그치로 회사 주게 손님들이 와가지고 대화하면은 심심 안 해주게 그 사람들도 시간 보내고 나도 우민 시간 보내고 그렇게 하다가 가는 게 그것이 이거 이제 뭐나 이제 오일장 경로당인 게 이리가. 생겨보나 나가 수에 가봤는데 생겨보니까 신도 마취장 있어. 중학생이 시간 풀어도 하나도 들어오자고. 고등학생이 시간 풀어도 하나도 들어오자고. 저 다 인터넷으로 불러요.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다 불러보고 코로나 때문에 비도 하도 장만만 오고 코로나 때문에 신살이 안 와. 아 여기도 그냥 코로나 영향은 받았구나. 얘기해 막 받았습니다. 해군에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나니 장사라도 막 자기 헛설 홍보해 줍사 경험이. 홍보?
아이고 홍보 우리 전문. 네, 홍보 집사경하면 네. 신발 사래 이래 오 계시네. 이래 오 계시네. 네. 비치빛 바닷가 옆에 자리한 세화민속 골장. 이곳에서 오직 40여 년간 신발만을 판매해온 신발 판매 장인이 있다. 그 이름하여 고순자 삼촌. 당근 농사 짓는 부경보 삼촌도. 물부엉 일이 많은 주부도. 모두가 만족하는 세화민속 골장 신발 가게로 놀러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한번 일단은 한 잔 딱 해보시고. 네. 어우 이건 뭐 거의 한 끼인데요. 지금까지 네. 이 커피 받고 냄새 맡은 분은 처음입니다. 오, 맛있어요. 제가 1993년 4월 1일 만우절날 서울 명륜동 성대 앞에 풀무질 제빵을 이제 인수했죠. 처음에 5, 6년 정도는 성균관대학교 안에서만도 제주 4.3을 말한다 이런 책들이 각 동아리마다 거의 100권씩 봤어요. 얼마나 많이 팔렸겠어요. 청소할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내가 처음에 그랬어요. 야 이렇게 돈을 벌면 우리 곧 집 사겠다 그랬는데 그게 몇 년 못 갔고 1997년, 8년 그쯤 되면서 도서점까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라딘, 예스사, 인터넷 서점, 인터팍 이런 서점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많게는 막 30% 할인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청년들이 그 농촌에 내려가거나 아니면 생계를 위해서 학원 강사가 되거나 이러면서 책들도 많이 안 보기 시작했죠. 오. 아마 다른 책방 일꾼들은 한 15년, 20년 전에 다 문 닫았는데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하고 책방에 오는 사람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적자를 보면서도 책방을 했고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제 아내한테 많은 아픔을 주었죠. 제가 아들이 한 12, 13살 뭐 중학교 1학년 나이 됐을 때 세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는 그 배부르고 등 따수긴 해주겠다 독립하기 전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이 동무들을 만났을 때 품위 유지할 정도의 용돈은 드리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들이 힘들 때 아들의 말동무는 돼주겠다 했는데 제주 내려오기 전부터 아들은 독립을 해서 오히려 저에게 용돈을 주고 내 말동무가 아들이 되었고요. 예. 배부르고 등 따수는 거는 그건 엄마가 하는 거지. 엄마가 하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하는 거.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아드님이 시작부터 계속 맞아. 아 참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 없어 괜찮아. 저는 뭐 일단 아빠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뭐 용돈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불만은 딱히 없었는데 이제 제 사인을 도용해서 돈을 빌렸더라고요. 막판에 이제 제 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아들 이름으로 살짝 허락은 받았는데 아무튼 2천만 원을 빌렸어요. 책방 빚을 갚으려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동의를 해서 사인을 한 건데 그때 아빠가 돈 빌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무슨 적금이라 그랬어요. 가족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돈을 모아서 너한테 주는 거다 이거. 그래서 이제 종이 주길래 사인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적금이 아니고 대출이었던 거죠.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땅 풀무질도 소중한 곳이지만 그 책방 풀무지들만큼 소중한 생태평화 인권 나눔, 그래서 인권운동 사랑방, 민주화운동 실천가족협의회, 남부거리역계동무 그런 이름만 들면 알 수 있는 그런 단체에 40분에 넘게 달마다 한 60-70만 원 후원을 제가 그거를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아들 이름을 도용해서 빚을 져서 했다는 그런 자책감이 들고 지금 물질
반성합니다. 어떤 한 무사 이제 제주도까지 내려오게 됐대. 가 서울에 책방 하다가 네. 망해서 아들 뜻을 따라서 그리고 아내 뜻을 따라서 제가 끌려 내려왔습니다. 근데 마침 아내랑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책 일을 잘 알기 때문에 출판사 관계도 알고 그래서 책방을 다시 열었는데 조건을 내세웠어요. 책을 주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마가 결정을 하고 그 대신 아빠가 책방을 오래 했으니까 잘하건 못하건 아빠의 도움을 좀 받아라. 그래서 책방을 다시 열었는데 사실은 제 목표는 책은 하루에 한두 권 그리고 차는 하루에 두세 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낮에는 제가 다른 이제 막노동이나 일을 해서 책방을 꾸리려고 했는데 태풍 때문에 지붕이 무너져가지고요. 지붕을 새로 고치는 일을 했어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느 날 일하다가 다쳤어요. 제가 이렇게 삐끗했어요. 그 안전화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장화를 신었는데 이게 접질렸는데 이게 낫질 않는 거예요. 좀 하루 쉬겠다 그랬더니 아예 푹 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있는데 그 숙박업소에 청소 일을 한다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왜 장갑을 안 끼시냐고. 그래서 저는 손으로 다 닦거든요. 맨날 청소하니까 세제를 안 쓰세요 그러니까 제가 세제는 안 쓰고요 환경을 생각해서 손으로 다 이게 두 번 세 번씩 닦거든요. 그랬더니 밤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당분간 자기 남편이 한다고 좀 쉬라고 또 잘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일주일 있는데 그 우유 공장인데 거기 정규직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입사원서를 내본 적이 없거든요. 정규직 원하지도 않고 갔는데 제가 요거트 쪽으로 들어갔는데 짜고 그거를 이렇게 날짜를 찍고 이렇게 하고 아무도 오줌 누러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한 달 일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아침에 여기 염좌가 생겨서 여기 염좌 여기 염좌 여기 염좌 여기 염좌 여기 염좌 다 생겨가지고 병가를 냈죠. 근데 아내가 당신 밖에서 일하면 안 되겠다 맨날 아프다 그러고 그때는 또 책방이 조금씩 매출이 늘 때였어요. 그래서 당신 책방에만 일해라. 그래서 아내가 대표니까 따라주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책방에서 일한 거는 한 이제 4, 5개월 됐나요? 생계를 한번 유지해 보려고 했던 그런 아빠의 모습을 아버지를 같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걱정이 있었어요. 진지하게. 왜냐하면 아버지가 책방 일 이외에 건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폐를 끼칠까 봐. 지금 책방에서 아빠랑 엄마랑 같이 그리고 광복이도 같이 이제 셋이 일하는 게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누군가 저에게 꿈이 무엇이냐 얘기하면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그 온 세상 아이들 얼굴에 환한 웃음을 피는 맞는 날이고 또 하나는 평화롭게 하나 되는 날을 맞는 것인데 그게 책이라고 딱 맞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생각하고 또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 많아요. 지난 7월에는 그 10명, 20명 넘게 앉아가지고 그림책 읽어줬거든요. 어쨌든 아이들이 저한테 또 책 읽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 눈빛 맞춤을 통해서 저는 또 되게 기쁜 거죠. 또 하나는 좀 생각할 수 있는 삶이 있는 책, 그런 책을 권해줄 수 있는 게 책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책방을 하게 됐네요. 이 그 바램을, 예. 바램의 포인트를 조금만 바꿔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의 아이들이 웃기를 바란다? 아니 일단 우리 집 아이들 먼저 웃게 해주고 전곡을 찔렀네요. 조금만 바꾸면 우리 아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야, 박수. 저는 행복 가득해 라떼. 아, 행복 가득해 라떼.
오늘 행복카드 캐라떼 이거 잘 팔리네. 그러네요. 이거 신제품. 신제품은 괜히 만들었죠? 잘 팔려. 시장님 우리 행복카드 캐라떼 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신기술을 배웠어요. 자, 행복카드 캐라떼 뿅. 우와. 뿅. 우와. 이거 뭐 이거? 아니 혼주 지날 때마다 이제 막 무슨 막 이제 요술도 오고. 아, 감사합니다. 두제는 못 불러와요 제가. 오오오오오 커피를 원샷하는 사람 또 처음 봤네. 행복이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그 이주에 오실 때 제주도로 네. 굳이 이곳을 고집한 이유가 뭐 따로 이상한 씨? 저는 제 의지대로 온 게 아니고요. 네. 언니가 제주도에서 이제 민박집도 하고 하는데 언니가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빈 시간 동안 여기를 관리해 줄 사람이 네, 없어서 저는 이제 도와줄 겸 아이들도 이런 환경에서 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결정해서 이제 내려왔겠죠. 네. 언니 뒤치다 거리려고 했는데 왔다가 아 그렇게 얘기하면 언니가 방송을 엄청 못 할 것 같은데 초반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맨날 여기 와서 숙소 청소하고 애들 학교 픽업해주고 맨날 그런 일 막 빨래 널다가 정말 하루아침에 기미가 막 빡 생기고 굉장히 쓰레기가 많고 제주도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를 해마다 더 심각해진다는 걸 더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쓰레기를 그냥 줍는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개들을 주우면서 옆에 있는 쓰레기 같이 주워가지고 그냥 버리는 일만 했었는데 보니까 플라스틱 조각을 어느 날 이렇게 봤는데 너무 알록달록한 거죠. 예, 너무 예쁜 거예요. 얘네들 그냥 버리면 너무 아까워서 처음 만든 게 이제 이 책갈피를 처음 만들었는데 이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 후부터 이제 계속 뭔가를 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무궁무진해요. 이게 다 폐그물이에요. 요 그물을 가지고 네네 이렇게 만든 거 볼펜인데요. 볼펜. 네, 요거 플라스틱 조각하고 같이 해가지고 만든. 설명 안 해주시면 모를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난 완전 고급 볼펜이라는 단어는. 저희도 해보고 싶어요, 사실. 아, 그럼요. 네. 그러면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같이? 배워보기보다는 조금 아이디어를 함께 해서 네 작품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우리는 하나 이 빨간색 때가 이미 하는 거는 더 이상 여기까지 갔을 때는 위험하다 경고. 지구에 네. 네, 경고 우리 바다 생태계가 점점 얘네들이 살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껴들어가고 있다 이거 보여주는 거죠 자기 엄마 같네 그러면서 밥 먹어라 이 종소리 희망의 종소리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재밌는 소리를 내고 싶었어요. 저보고 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저는 더 적극적인 네, 쓰레기를 활용하신 네, 우리 최 실장님 걸 예. 선택할게요. 이야 역시. 자 오늘 1등한 최 실장님에게는 끝나서 여기 청소할 수 있는 예. 특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도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비치코밍과 관련된 강의도 하고 있고요. 기후변화, 이런 환경변화에 대해서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애들한테 환경교육을 좀 해주려고 하면은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흥미가 있어야 되니까 애들한테 늘 얘기한 게 너네가 내가 주워온 것들을 가지고 만들지만 너희들이 이걸 만들므로 인해서 바다 1m, 제주의 바다 1m 정도는 정말 깨끗해진 거라고 네, 같이 우리는 정화활동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유치원 아이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네,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이런 활동도 같이 하니까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비치코밍은 얘네한테 새 생명을 주는 일이거든요. 어찌 보면 뭐 쓰레기 의사? 새 생명 전도사? 저한테도 얘네가 어찌 보면 제주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고 삶을 마련해준 애들이니까 저도 얘네들한테 어찌 다시 살 수 있는 삶을 마련해주는 의미?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공방을 이제 하려고 계획은 중인데 그때는 이제 쓰레기 같은 걸 직접 주워 오시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디자인을 해보고 그걸로 어떤 작품을 만들어가는 걸 좀 해볼까 해요. 또 하나는 비치코밍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더 키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에 이런 비치코밍 활동 정화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알리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바쁘신데 또 무척 시간 내줘서 고맙고요. 오늘 아마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 느끼실 거다 알마 씨. 꼭 바닷가 것만이 아니라도 이렇게 길 다니면서라도 좀 자질한 거 있으면은 주워서 좀 쓰레기통에 넣어주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떨어져 나가서 춥지 못하는 경우에 흘러내려오면 그것도 한번 잘 정화해서 좋은 일을 사용도 하고 오늘 너무 좋은 말 좋은 이야기 또 좋은 거 잘 배웠습니다. 폭삭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